차를 샀는데 번호판이 색깔이 너무 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번호판 색칠 좀 하고 이게 트렁크를 열면은 얘가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스가 안에 없어서 손을 놓으면 그냥 확 닫혀버려요 이게.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오늘 손을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얘네를 지금 사왔습니다.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내일 덧칠을 해서 더 이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트렁크 이거 해야 되는데 해볼까? 아, 이걸로 내가 이걸 잔디 긁으려고 이거 사온 게 아니에요. 이걸로 잘라버릴 거야. 얘는 차를 보호하려고 사온 거예요. 칼도 있고. 1m를 하면 되고, 저 방금 번호판 칠한 거에 손을 대버렸네. 아이씨. 근데 얘를 그냥 1m를 잘라요. 이제. 1m가. 아씨. 아이씨, 가만히 있어. 원래 더 잘할 수 있는데 톱이 오래된 거를 쓰느라고 잘 톱이 들질 않아. 아 몰라 그냥 대충 어차피 이 공으로 마감을 할 거니까 그냥 대충 해서 잘라주세요. 잘라주세요. 이거 이게 손을 안 다치게 잘 잘라야 돼. 칼도 오래되고 톱도 오래되고 오래됐어 이거. 그래도 이렇게 그냥 잘라서 여기 넣어 주세요. 이렇게 근데 원래 이게 십자로 잘라야 돼. 그냥 해봤어요. 되나? 안 되네. 그냥 십자로 잘라서 이렇게. 십자로 잘라서 그 십자. 네? 된 거야. 이게 된 거예요.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돼. 아 묻었어 이거 아까. 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. 아 잘 되나 봅시다.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저거 바꾸는데 200불 달라는 게 20만 원 달라는 거. 근데 뭐 차도 오래된 거고 굳이 뭐 바꿀 필요 있나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면 되잖아.